이제 아까 그장 얘기하실 때 이제 단세 지방산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단세 지방산이 뭐고 이거는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 단세 지방산은 이 단세가 숏, 짧은 지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장세, 긴 지방, 중간 사슬, 긴 사슬, 중간 사슬,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지방산이 이제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아세트산, 뷰트릭산, 프로피온산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만드냐면 장, 대장 상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이 됩니다. 대장 상피세포가 점막이 또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또 면역력이나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 공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고 또장 마이크로바이옴에게도 미생물에게도 좋은 이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면역 세포들에게도 이 단세 지방산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 단세 지방산의 기능과 또이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세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미생물의 먹이를 먹었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 또 장내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거의 단세 지방산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삼겹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뭐 채소과일을 먹고 이것을 장내 미생물들이 먹었을 때 나오는 게 단세 지방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지방은 고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지방산입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변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변비가 있는 순간 우리 집에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내 몸에 변비에는 독이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은 첫 번째로 매일 한 번씩 변을 꼭 보는 변비가 없는 상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의 이제 면역력입니다. 온 몸의 면역력 또뭐뇌 질환까지도 요즘 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면역력의 거의 7, 8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의 건강 상태를 면역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의 면역을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어야 돼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으면서 변비가 없게 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 이 장내 미생물은 식물 세포의 이 섬유질을 먹기도 하고요. 올리고당, 프락트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같은 이 당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이런 이 음식들은 어디 들어, 이런 성분들은 과일, 채소에 들어있죠. 특히 이제 당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채소도 우리 소화효소로,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가 다안 되는 셀룰로스나 이런 식물세포벽들, 이런 식이섬유들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직접적으로 이 물을 흡수해서 변의 이 고형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에서 변이 쌓이지 않도록 변을 내보내주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 이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에는 펙틴이 있지만 해조류의 알긴산이 있어요. 이 다시마나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있죠? 이게 바로 해조류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버섯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간에 굉장히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되니까요.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그다음에 버섯류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장 면역,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는 이제 채소나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먹었는데 장이 좀 원래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주 화장실 간다거나 뭐좀 몸이 차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사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출근길에 이제 수시로 화장실 가야 되더라. 그래서 이게 나랑은 좀잘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걸 참아내고 계속 과일을 먹어주면은
장군강이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거나 집에서 재택을 하신다라면 참아가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좀 빨리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저는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지하철 타다가도 네.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제 장 점막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상태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채소와 너무 많은 양의 과일 또 해조류를 드시게 되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너무 예민하다 그런 분들은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경우도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난 사과 먹으면 배가 아파요, 탈이 나요 이런 분들은요 굳이 사과는 좀 자제하시고 그 외에도 과일 종류는 많잖아요. 다른 과일을 드시면서 몸에 좀 적응력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해조류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장이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맞는 양을 서서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뭘 먹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흰 쌀밥을 말한 겁니다. 흰 쌀밥? 네. 면역력이 약한데 보통 한국인들이 흰 쌀밥을 더 많이 드시잖아요. 네. 뭐 현미 잡곡으로 균형 잡힌 식사보다 흰 쌀밥을 드시게 되면 이 흰 쌀밥은 갑자기 이제 혈당 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네. 당 독소를 만들어내서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염증은 또 면역의 적이잖아요. 염증을 없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만약에 면역력이 약하면 굳이 쌀밥을 통해서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화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식단을 하자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밥은 쌀밥을 우리가 이제 밥 중심의 사실 식사 문화이기 때문에 뭐 쌀밥을 뭐 빼놓고 먹자는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좀 대안하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밥상이 있을까요? 네, 있죠. 네. 쌀밥을 좀 최소로 줄여가고 그 대신 굶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더 배부르고 더 달콤한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는 우리 몸에 면역 세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훨씬 더 영양가가 있겠죠. 네. 근데 쌀밥에는 이제 분해되면 포도당 외에는 영양가가 거의 없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가라는 것은 면역 세포에 직접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비타민 성분들, 비타민 A, C, E, 또 뭐 셀레늄,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이런 면역 미네랄, 이런 면역에 또 항산, 또 면역 세포를 또 바로 힘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 네. 이제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좀 당분간은 많이 드셔야 면역력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또 면역도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 간입니다. 네.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럴 때도 역시 간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 꼭 필요한 영양소 역시 면역 비타민과 면역 미네랄들이죠.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쌀밥보다도 훨씬 더 영양가가 많은데요. 바로 그 음식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 속에 풍부한 이 비타민과 미네랄 또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쌀밥보다도 훨씬 영양가 많은 음식을 성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과일을 한 접시 드시게 되면 쌀밥을 통해서 한 공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한 당분의 양이 적게는 한 60에서 100g 정도 될 텐데요. 과일 한 접시는 한 40에서 60g 정도 과일의 당도에 따라 다르지만 쌀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당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이 없다, 면역력이 좀 요즘 딸린다 이런 분들은 막 또 소화시켜야 되는 쌀밥보다 인슐린을 또 필요로 하는 쌀밥보다는 소화효소도 필요가 없고 인슐린도 별로 많이 필요가 없는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셨을 때
쌀밥 드시지 마시고요. 네, 또 코로나19나 또 독감 걸렸을 때는요, 쌀밥이나 죽보다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